난 네가 너무 좋아 왠지 불안했었지. 자 빨리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내가 네 문제 내가 무슨 알고 있을지 봄이면 씨앗 뿌려 따라라라라라 여름이면 꽃이 피네 관심을 털어놓고 단계 터터터 슬픔을 물어놓고 단계 터터터.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신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대해를 주름잡는 원양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좋은 날씨, 이 고현 큰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또 이 고장 인심이 좋아 경치가 좋아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해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고현 매몰지를 이렇게 꽉 메워주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시를 찾아왔습니다. 거제시 하면 우선은 해상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암교석들로 이어진 해상공원, 그리고 또 10대 명산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대우조선, 삼성조선이 자리하고 있어서 세계 조선산업의 근거지가 돼서 든든한 고장이었습니다. 또 청정대해에서 나는 그 생굴 얼마나 좋습니까? 멍게에다가 넙치, 멸치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풍요로운 고장에서 전국 노래자랑 여러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뭐길래, 또 갈색 추억 그러면 생각나는 탤런트 가수 누굽니까? 한혜진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서울의 밤 들어보십니다. 박수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내원이 춤을 추니 서울의 밤거리 그님의 손을 잡고 행복에 젖어 거닐던 거리 그림은 떠나갔고 나 혼자 외로운데 어디서 들려오는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 울리네 잊지 못한 서울의 밤 첫사랑님을 만난 곳 잊지 못한 서울의 밤 님 또한 따른 우리
담다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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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하신 분 날씨 좋다 이상호입니다. 네 박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가 슬플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공짜이라 하네 공짜 공짜자 공짜 내 마음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네, 잘 들으셨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섹시하고 깜찍한 김정입니다. 서울 평양 반나절 불러드립니다. 평양이 가려면 서울에서 반나절 거리인데 친척의 이강사는 왜 이다지도 멀리만 난지 중국도 러시아도 모두 열렸어 마음대로 오고 가는데 휴전선 끼워놓고 안방에 벌써 오시면 산이 막혀 모두 키카 강구택입니다. 무기여 자녀들아 야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네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돼야겠죠 친구야 와 알아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와가버렸지 yeah, yeah. 첫사랑이라 안 되는구나 이 여자 피감을 했고 다시 살아 않겠다는 맹세를 했대 네, 정성대 나왔습니다. 다음 분 인사하세요.
괜찮은 사나이 문광길입니다. 종이 학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너를 알고 사랑을 알고 종이하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어느 날 나의 손에 주었던 기적은 종이야 한마리 전번을 접어 좋습니다. 뭐 산경치도 그렇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두 즐거우시니까 더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참 잘 만났고 인연입니다. 해뜰날 작곡하신 분, 작곡가 신대성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초대 가수, 정말 최고답지 않게 아주 웅장한 소리가 나는 가수입니다. 타타타,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누굽니까? 네, 김국환 씨가 나옵니다. 바람 같은 사람, 박수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형제가 아니 팔남매거든요. 네. 형제는 팔남매인데 외매느리입니다 제가. 아하. 제가 외매느리에다가 거기다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야. 그 큰 자체입니까?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자, 맨 위가 뭐래요? 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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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디. 쌍디 딸. 그 다음에 우리 신랑. 우리 신랑. 우리 어머니 너무 아쉬워가 또 떠났는데 또 딸이. 또 딸. 아이고 그래 또 아쉬워 떠났는데. 또 딸. 아, 또 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귀한 아드님을 찾으신 분이로군. 예. 그렇죠.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다. 예. 떡 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예. 어떻게 낳느냐? 퐁 하고 났다. 아닙니다. 그럼 3일 털다가 예 죽다 살아나십니다. 그래 건강하게 키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자 노래는 무엇일래요? 청춘열차. 청춘열차 좋습니다. 청춘열차.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이 찾고 시끄러운 이야기로 펼치는 게임이요 장밋빛 젊은 영혼이 만나는 간이 엄마다 고독한 너와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차별한 시간은 나왔습니다. 두 분 인사하세요. 캠!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 바다를 지키는 남자. 상경 안 동구 영 박영 재 응답. 맨발의 청춘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백두 비전도 지금 당장은 없고 젊은 거 빼면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먼 훗날 내 벽에 호강 너의 모습 그려봐 미쳐야 본전 아니겠니 네 인생 걸어보려 유난단 두사 그렇게 열나게 찾아다니 걸었어 듣고 봐 이제부터 모든 게 그대로 맘대로 대뜻껏 재풀린껏 손대 치고 날 믿고 따라줘 네가 보는 지금의 나의 모습 그게 전부는 아니야 멀지 않아 열릴 거야 나의 정선시대 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성복지하는 희망 박효진입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긋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연초 서장호시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불러드립니다. 꽃슬비가 한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대성전거다. 날가세 저기 사리 소름도 많아 그래도 잊진 못할 반갑지네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술비우리 이별 산정거라. 네, 아이고 노래들 정말 신바람나게 부르네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또 열렬하게 화끈하게 응원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평소 실력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국 노래자랑 거제 시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 햇살이 참 좀 따가운 편입니다만도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십니다. 여러분들 참 그 모창 메드리로 알기 시작해서 아주 시원한 노래 많이 보내드리고 또 이 노래자랑에 이분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날이 날이 갈수록 노래 주인공 이영화 씨가 나오겠습니다. 신곡으로 승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받으세요. 이것이 운명이라고 지금은 승복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는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사랑했던 날보다 이제 날이 더 많네. 이별의 미로에다 나를 가두고 지쳐 잠들 때까지.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하이마트의 기쁨조 정원경입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하려고? 떠날 거예요. 그 정신 나가서 이 좋은 데를 떠나다니. 떠나기 왜 떠나. 여기서 천천히 맞아 살아야지. 노래 곡목이? 떠날 거야. 알았다고. 알았어 알았어. 떠나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 있어. 시간들을 끝내기 위해 웃으며 안녕하며 보내야겠지. 더 이상 이 맘속에 내가 들어가 그 자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 이제 내가 편안히 웃을 수 있게 너에 대한 기억들을 지워버릴게. 날 위해 모두 하얗게 내 맘속에 더 이상의 그리움이 없을 때까지 습니다.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막춤의 대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드릴 프로세계 김창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먹구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누가 좀 알려줘. 자꾸 어두워만 지내는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또 어디서 누구를 또 만날까. 어제처럼 결론을 없이 끝내지 마. 오늘까지 이 세상에서 아기자기자기 신의 힘을 다해서 천재가 너라네. 한마디 쇠채네. 네, 잘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든든하신 여자분 인사하십시오. 목소리가 좋은 여자, 항상 즐겁게 사는 여자, 박봉순입니다. 사랑의 트위스트를 불러드립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거제 시편. 뭐 저희들이 공개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만은 오늘 이 광장은 정말 인파로 꽉 메웠는데 얼마나 질서가 정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한번 그림으로 손 한번 쫙 흔들어 봐요. 전화 송해 반갑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아이고, 웬 신발을 또 이렇게 많이 신으셨나. 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예. 여기 오세요. 인사하시고.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세요. 물맑은 섬에 사는 김재원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려고요? 못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예. 아이고, 그 저 김수희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예, 아이고, 신식으로 나오셨네. 예, 좋습니다. 노래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못 있겠어요. 박수 주세요. 못 있겠어요.
가로등도 절거이 이어는 골목길에 세상을 마주자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태우던 그 날들이 지금도 새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에휴 참네 나는 행님이 자꾸 잡아먹으니까 나도 손을 펑펑 잡으니까 그럼 혼자하기 나 두꺼로 괜히 잡았지 에휴 그러니까 왜 행님이 자꾸 나 펑펑 잡으면 그 그것도 잡았다고 땡할 것도 뭐라 그 둘이란 말에 잡고 있었다가 정말 생각나 그러면 좀 유감스러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에? 한번 다시 해볼래요? 다른 노래도 있어요. 근데 손 안 잡을 테니까 나 자자 그 좋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나 괜히 손 잡았잖아 또 이렇게 준다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거봐, 거봐. 내 손 안 잡을 거 천벌이 땡 안 하나. 에이가이. 손잡고 한번 해봅시다. 손잡고 한번 다시. 아, 나 참 손잡고.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오는 골목길에 도선을 마주하고 헤어지기가 그만 하면 되게 난다. 그래요, 그러죠. 예, 저... 왜 신발을 이렇게 많이 어디 행 멀리 가시나봐. 아, 제가 이거 예. 아주 솜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취미로 이렇게. 요거 항상 만드는데 한 네. 시간 많이 걸리죠. 아, 요거 항상 예, 한, 예. 한 켤레 한 켤레. 예, 예. 아, 한 켤레 두 켤레 세 네. 예. 다섯이다 여섯이구나. 요거 아십니까, 선생님? 여기 들고 나오신 건 뭔가요, 또 이게? 요거는 네. 우리 거제도. 네, 거제도. 물말. 물 공기 좋고 공기 좋고 예. 예. 이 해산물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해산물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네. 특히 네. 이 민주 멜치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뭐 무슨 멜치? 민주 멜치. 민주 멜치. 민주 멜치? 예. 민주 멜치. 민주 멜치라. 민주 멜치라. 그 인기로 많이 끌고 있습니다. 한 방설 보실렵니까? 어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예. 한번 보십시다. 예. 민주 멜치. 네, 민주 멜치죠. 민주 메르치는 갈춤이 많고 갈춤이 예, 많고 이 남만산에 묵게 되면은 네. 이게 뼈가 아주 든든합니다. 이 민주 메르치라고 참맛이죠. 이거 왜 민주 메르치예요? 그거는 사람들 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다 그래서 돼요. 아, 누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누가 그런 사람이 이게 민주 메르치. 어허. 너 예. 그런 사람이 있다가 있다 가더라 참. 예. 그럼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어디 저 김홍조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어느 분 아버지라카든가 뭐 그랬는데? 그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말 많이 들었어요? 예. 누가 아버지라고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고. 예. 가만히 그럼 한번 내 불러볼게요. 예. 김홍조 씨 나와요. 김홍조 박수 씨. 이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김홍조. 예. 김홍조 옹. 옹이시구만. 옹. 네. 네. 어르세요? 아, 그래요. 이제 아셨지요. 아,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뵙네요. 예, 아, 예. 그렇습니까? 자, 김홍조 옹께서는 예, 예. 민주 멜치라고 아시는겨. 예. 민주 멜치라고 한 겁니다. 민주 멜치는 원래 제가 특기입니다. 특기. 아. 한번 해보이소, 민주 멜치. 예. 이 멜치는 여러분, 이 멜치는 확실히. 민주 메르치입니다. 민주 메르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았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예. 분 만났는데 노래 한 곡 하십시다. 예. 무슨 노래? 이번에 제가 신곡 냈습니다. 사랑과 인생. 사랑과 인생? 예예. 예. 사랑과 인생. 예. 김홍조 씨의 노래. 민주 멜치 아시겠습니까?
마음 알아주겠니. 구름인들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속속들이 말 못하고 눈물에 젖니. 이 심정 누가 알겠니. 이럴 때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보 나누고 서로서로 외로움을 달랬으면 좋으려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인생이더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해는 뜨고 꽃은 또 피고 내 인생 좋은 날도 찾아오겠지. 술 한 잔이 내 마음 달래주겠니. 고향 도시 내 마음을 달래주겠니. 구구절절 그 사연을 가슴에 담는 내 노래 너는 알겠니. 이럴 때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보 나누고 서로서로 외로움을 달랬으면 좋으려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과 인생. 에, 김홍조 군의 노래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청해 들으시고 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거제 시편. 자,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과 땀을 모으면서 더 잘 사는 거제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거제시. 이 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리시는 양정식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인사 말씀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거제는 해안선 700리가 꾸비그리 놓여 있습니다. 천혜와의 관광지로서 우리 거제를 찾아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 거제를 선전하고 우리 거제를 잘 지도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거제시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시장님 노래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게 자자하게 소문이 났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장님의 노래를 한번 부르시는데 열렬한 시민이 나오셔서 같이 한번 부르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자,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노래 부르실 분 나오세요. 예?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불러드립니다. 시민과 같이 네. 하겠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와 연말 경계 떠난 부산항에
슬슬 비오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현대야. 돌아와요 오산한 좋습니다. 아유 좋아졌어요. 정말도 시민과 함께 하나가 돼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예방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노래자랑 거제시편 정말 나오신 분들 젊으신 층도 많이 나오지만은 노래 공복도 참 재밌네요. 다음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여행을 떠나요. 무슨 여행을 또 저렇게 떠나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 인사하세요. 이렇게 점잖은데 또, 어? 예. 아이고, 인사하세요. 아니, 뭐, 나한테야, 뭐. 예, 인사하시고. 자, 좀 펴주세요, 거기. 예. 자, 자. 예. 예? 자, 거제 시민 여러분께 즐거움과 웃음, 그리고 인기상을 안아주신 넘었음에 이광수, 광수 생각 인사 올립니다. 아유 이런 조금 복잡한 친구가 나왔어. 무슨 노래? 아 어르신. 예. 제가 고기 앞서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이제 애기 엄마하고 살기 전에 저희 장모님인데 아주 아주 안 좋은 인상을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구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저희 장모님에게 크게 사죄 한번 하고 예. 기쁜 마음으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래, 그래요. 좋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무슨 노래? 김자. 네, 할 겁니다. 네. 김자, 옥자, 선자, 김옥서희 장모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건강하셔서 사랑합니다. 노래를 뭘 할 긴가 말이라. 아 인기상 받으러 나온 사람이 그냥 저가 매기장 줍니까 어르신은? 아 그거 참 점수 벌써 다 매겼대잉. 알았습니다 어르신. 네. 무슨 노래? 자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다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푸른 언덕에 야야 방망을 메고 광주 밑에야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먼동이 트는 이름 앞질만 도시에 숨은 도시 많은 사람들 빌딩 숲속을 내 아리 소리가 들려도 내 속에 흐르는 불 찾아 그곳으로 떠나요. 내 아리 소리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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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 날씨가 뜨겁긴 뜨겁고 그래. 잠깐 동안에 사람이 저렇게 획 변하네. 조심 오세요. 이 태양열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뜨겁다. 무슨 노래 하실래요? 김현정의 되돌아온 이별. 네? 김현정의 되돌아온 이별. 그 말로 좀 천천히 하이소. 김현정의 되돌아온 이별. 그 뭐라고 하는지 알겠나? 되돌아온 이별. 내게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어. 내 사랑을 낳기 나 상처받는 이 나를 만나서 나를 모두 난다 이랬어. 나 이렇게 변하려고 내 사랑한 거니 내 말을 해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자분 인사하세요.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둔둑의 캐남 옥진석입니다. 안개 속의 두 그림자를 불러드립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작은 인사하세요. 진이를 사랑하는 여자 김희경입니다. 진이를 불러드립니다. 전국 노래자랑 거제시편 이렇게 해서 이 고장에 내놓으라는 분들이 어려운 예심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실력을 털어놨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셨을까요? 지금 심사석이 아주 바빠졌습니다. 자,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또 여러분 반가운 초대 같습니다. 이 노래자랑에 정말 수많은 횟수 출연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즐기고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들의 영원한 오빠 우리 가요계 황제 현철 씨가 나오겠습니다. 사랑의 일호표를 불러드립니다. 별을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는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참주고 맘주고 사랑도 주고 남남일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놔줘 고맙습니다 청춘을 돌려
손 대면 퍽퍽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봄선 나라 아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할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여러분들 만나면 반갑고 또 노래하면 즐거운 가수 현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발표되는 입상자들에게는 우리 농산물 우리가 애용하자고 하는 뜻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거제 시편 입상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팀 중에 먼저 청춘 열차를 불러주신 최은정 씨 나오세요. 아이고 외아들인가 보다 저분이.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홍조 군이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 약수를 나눴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다음은 인기상 두 번째 팀 여행을 떠나요 이광수 씨 나오세요. 이 사람은 나오면 뒹굴어 어떻게 그러니고 성원대가 있겠나 어디.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네 김국환 씨가 축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장려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공동 장려상 먼저 안개 속에 두 그림자 불러주신 옥진석 씨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네, 한혜진 씨가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했습니다. 역시 공동 장려상 진희를 불러주신 김희경 씨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오래간만에 들어본 노래 담다디를 불러주신 강인숙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이용화 씨가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신 박효진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현철 씨가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축하의 약수를 나눴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신 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거제 시편 좀 따가운 가을 날씨입니다만도 끝까지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최우상 하시는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전국 노래자랑 거제 시편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